저희 방을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모 안 열면 나 그냥 가버린다. 비밀번호를 대시오. 나 그냥 나갈게 그러면. 아, 잠깐만 한번 닫아야 돼. 왜 형들은 항상 이런 재미없는 장난을 칠까요? 근데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못 연 거다. 밥이나 먹자. 저희가 여기를 1년 만에 다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 배고픈 상태. 이거 먹고 이따가 편의점 기? 기. 그리고 오늘 사실 수영할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수영 안 하실 거예요? 수영 해야죠. 근데 저 수영복이 없네. 바지만 입고 하면 되지. 네, 부끄러워.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입 짧은 성민. 입 짧은 정모. 야, 입 큰 정모. 진짜 오늘 하루가 너무, 너무 길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샵에 가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열심히 받고 그 다음 비행기를 열심히 타고 타이페이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공연장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옷을 다시 입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질문지를 보면서 인터뷰와 각종 게임 컨텐츠 같은 것들 열심히 다시 돌아와서 타이페이 구경을 하려고 형들이 막 다 나간다고 하길래 저도 신나서 나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들 피곤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여기서 다시 밥을 먹고 화장을 지우고 수영하러 갈 거예요. 그쵸 정모씨?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직 사랑니가 아파요. 내일은 기필코 훠궈를 먹겠다. 근데 이게 무슨 찌개야? 육개장. 이게 육개장이랑 김치찌개. 육개장 김치찌개 그리고 해산물 순두부리. 아파. 하지만 아파도 먹어야 돼. 육개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아. 오늘 공포영화 기? 공포영화? 우리 러비치 공포영화 좋아하나? 난 공포영화를 되게 좋아해. 반말 모드. 토마토탕 맛나.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내일 타이페이 공연을 위하여 내일 허거 먹자. 진짜 별로다. 우리의 내일 타이페이 공연을 위하여 아우디. 아저씨들의 우정은 아우야 우리 디비디비디비 어? 아우들의 우정은? 디... 디지몬! 아 다시 아우들의 우정은? 디지몬! 저 얼추 다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랑님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날아다니는 건데 음식 먹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 수영장 가자. 수영복 없어. 진짜 안 갈 거야? 안 간다고? 응. 나 혼자 다녀올게. 그럼 이따가 수영장 가서 갈게요. 빠이빠이. 화장 다 지우고 지금 수영장 갈 거예요. 근데 몇 층인지 몰라요, 수영장. 일단 내려가야 돼. 오늘은 너무 바다에 들어가고 수영하고 싶은 날씨여가지고 가서 수영할 거예요. 스위밍풀. 스위밍. 정모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자기 수영복 없다고 수영 안 한대요. 나 혼자 재밌게 놀아야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잘 놀 수 있겠지? 잠깐만요. 지금 수영장 왔는데 근데 다른 분들도 계셔서 촬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 혼자 재밌게 한번 찍어볼게요. 아, 찍어볼게요. 놀고 올게요. 안녕. 다 놀았어요. 이제 갈 거예요. 너무 추워요. 한 10분 놀았나? 지쳐서 혼자 노니까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가서 반신욕 해야겠다. 라면 먹을까요? 수영했는데. 아! 정모형이랑 편의점 가자고 할까? 음식들이 있네요. 챙기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해요 제가. 전 이제 씻어보도록 할게요. 러비티 빠이빠이.
저는 이제 다 씻고 과자를 먹을 겁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항상 잘 까고 있어야지 이마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덩구주의 먹방으로 시작했다가 제 브이로그로 끝이 나는 것 같네. 맛있겠죠? 제가 이 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헤이즐넛 맛. 지금 약간 허기가 집니다. 이 허기짐을 달래줄 오늘 트위터를 올릴 거라 사진을 골라야 돼요. 러비팅을 좋아할 것 같은 사진으로. 오늘 멜빵 입었는데 멤버들도 귀엽다고 해주고 팬들도 버블로 막 오늘 코디 좀 좋았다? 이런 느낌으로 연락이 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안경 쓴 적이 처음이어서 비슷한 듯 약간 다른 그런 사진들을 있을 때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벌써 정해놨어요. 안경민 더하기 멜빵덩. 거의 다 했어. 4장만 고르면 돼. 고르고 골랐는데 진짜 너무 괜찮아서 사진을 한 장 더 쓰고 싶어. 그럼 이제 그날은 5개를 올리는 거죠. 8회까지 써서. 제가 여러 장 올린 날은 그날 사진이 잘 나왔다는 뜻이. 목이 타네요. 음료수 가져올게요. 햄버크리커. 음식을 더 가져왔어. 이건 타이페이 오면 여러분 꼭 드셔야 되는 약간 홈런볼인데 바삭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페이 오시면은 이걸 꼭 드셔보세요. 강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가 크래커. 얘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먹어보려고. 사과 주스. 빨대는 못 써서 구멍 뚫어서 이러고 마셔야 돼요. 맛있어. 맛있어. 잠깐만,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 골랐어요. 이게 고를 때 표정이 비슷한 것들은 겹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윙크를 했어. 그러면 이제 윙크는 끝이야. 내가 볼을 내밀었어. 그럼 볼 내민 거 이제 끝이야. 마지막 한 장 뭐 할까? 깜찍한 걸 한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다. 네 장 선정했습니다. 오늘 왠지 한 장을 더 올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다섯 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다섯 장 간다. 순서도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장이 보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슷한 각도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저만의 철칙.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너무 맛있다. 누가 크래커. 한국 갈 때 사가야지. 다음 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 먹고 너무 충격받아서 처음엔 비주얼만 보고 우와 그냥 홈런볼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홈런볼은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져 나온 홈런볼 맛. 그리고 안에 크림이 맛이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어요. 나머진 내일 먹습니다. 무슨 사과 즙 짜 먹는 것, 사과 즙 짜 먹는 것 같아. 오늘의 마지막 간식. 이 친구는 사실 저의 취향이 아닐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쫀쫀한 젤리 겉에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이런 형태예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 포도 맛이 맛있는 것 같은데? Not bad. 이제 배부르다. 다 먹었다. 배불러. 짜잔. 뭐 이렇게 떼서 그냥 이렇게 볼에 붙여놓으면 돼. 제가 홍조가 되게 심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되게 금방 붉어지거든요? 그냥 이걸 이렇게 하고 올려놓고 있으면 피부도 시원하고 붉은 것도
엄청 가라앉고 피부 릴렉스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붙인 다음에 수분크림 싹 발라주면 뒤따 좋습니다. 그럼 저는 양치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려요. 지금 자면 딱 조식 먹을 때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안녕! 저는 지금 한국 가기 전에 스케줄 다 끝나고 현지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가 짱 많아요. 멜란 형이 알아서 잘 시켜줬어요. 네. 음식이 나오면 또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박 주스가 나왔는데 사이다를 섞어볼게요. 화채 맛처럼. 얼마나 넣어줄까요? 그냥 많이 넣어줄게요. 사장님 저도요. 네. 오, 맛있을 것 같아. 오 대박. 여기 서비스 짱 좋다. 그렇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느껴져 hot. Like a big rush of adrenaline. 나는 그냥 사이다. 짠! 감바스랑 소고기랑 그리고 레촌. 이거 족발이죠 이게? 족발인지 모르겠지만 삼겹살 같은 거. 이게 뭐예요? 그 밥, 대나무 밥. 우와!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이랑 감바스. 형 그거 좀. 대나무밥. 아, 한 개만 줘도 되는데? 아, 오케이. 완지 밥 먹어? 아? 대나무밥 먹어? 조금? 그리고 오겹살? 네, 괜찮아. 형준이 형.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맛있어? 근데 더 시켜야겠다. 그래? 완전 바삭해. 한번 맛있어. 대나무 밥도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괜찮다.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괜찮다. 더 맛있는데? 아니 저게 너무 맛있어. 어떤 거? 저 오겹살. 이거? 응. 이거는 감바스. 감바스 맛있어. 홀리네. 너무 맛있다. 다음에 빗. 우와! 여기서 토마토 탕 맛. 아? 응.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게 다 맛있다. 미리 다 시켜둬도 될까? 맛없는 게 없는데? 맛있다. 토마토탕 맛. 맛있죠? 토마토탕 맛 난다. 아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완전 잘 시켰다. 잘 시켰다. 다르다. 감바스는 이 마늘이 찐이. 이거 잘라주라. 대나무 맛.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 누가 시켰어? 내가. 완전 인기 폭발이라 시킨 거 벌써 다 먹었어. 더 시켜야 될 것 같아. 더 시킬까? 똑같은 걸로? 더 시키면 또 찍을게요. 안녕. 2차전 가보자고. 달려야지. 수육 잘 먹겠습니다. 와우 이런 요리 뭐라 그래. 수육! 안 나와야 돼? 파이어 맞아요. 맛있어? 아파. 아니 감바스가 너무 맛있어. 네, 2차 온다 2차. 이거 내가 찍어. 잠깐 안 찍어? 안 찍어 먹는다. 2차다. 뭐야?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정이 아까 이거 많이 먹었지? 맛있어요? 맛있어. 이것도 돼지고기. 잡내가 안 나. 맛있어.
이건 아까 토마토탕 만난다고 했던 거.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토마토탕. 이것도 먹어봐, 이거. 아, 팔렸네. 뭐야, 도리도리 하고 있어. 아, 이제 배부르다. 배불러. 이 친구 인기가 좀 없는데요? 이건 처음 시킨 건가? 아니, 아까 있었어. 너가 많이 안 먹은 거 같아서. 네가 그거 잘라달라고 한 게 이거야. 성준형이 잘라준 고기. 맛있겠다. 완전 바삭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요. 이 음식은 할로할로예요. 필리핀에서 먹는 빙수 같은 디저트예요. 근데 하마터면 못 먹을 뻔했는데 형준형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디저트를 먹어야 된다고 알려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수네 그냥. 여기 위에 막 보라색이 있네. 우와 이거 봐. 우와 이건 뭐야? 젤리 젤로. 저 젤리가 아닌데? 앙금인 것 같은데? 이거 원진이가 좋아하는 타로 아니야? 난 타로? 타로 약간 팥빙수인데 약간 닭코인 먹는 것 같기도 하고. What? 오. 맛있다. 타로가 맛있다. 나도 타로 먹어봐야지. 이게 타로래요. 오! 이 옆에 뭐야 이거? 젤리 앙금? 와우 맛은 신기하다. 좀 더 건강한 맛이야. 저는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로할로까지 끝! 안녕! 오늘은 필리핀 현지 음식 먹어보기였습니다.